저희가 이제 임플란트를 처음 배울 때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발치를 하고 3개월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고 묻어놔서 하악은 3개월, 상악은 6개월. 그리고 세컨 서저리하고 한 2, 3주 있다가 이제 보철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발치 후 3개월, 또 상악 같은 경우 심고 6개월, 그럼 9개월 뭐 이렇게 하면은 1년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 하면 1년 걸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 그 굉장히 그 엄격한 기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이게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변화 되면서, 아, 발치하면서 직접 심어도 되더라,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발치 후 즉시를 하면서 그 임플란트 이제 총 만드는 기간도 단축되고 환자도 편해지고 술자도 어떻게 보면 편한 거죠. 수술 적게 하니까. 뭐 올 때마다 마취하고 하는 것도 사실 술자 입장에서 뭐 썩 유쾌한 건 아니거든요. 환자들한테 마취를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술자도 좋고 환자도 좋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 발치하고 즉시 심으려고 했더니 발치와 사이즈하고 임플란트 사이즈하고 맞질 않는 거예요. 모양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루트만 남았을 때 이렇게 루트가 남아서 이제 뺐어요. 보니까 염증도 있어요. 염증이 있다는 거는 아래 본이 녹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면 디펙트가 이렇게 또 소고치 전치는 이렇게 타원형이잖아요. 임플란트는 동그랗고. 거기에서 오는 또 그런 갭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습니다. 심고 나면 이런 디펙트가 남아요. 이렇게 공간이 남는데, 이게 공간이 많이 남으면 여기다 이제 본그래프트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소고치 같은 경우는 좀 편한데, 이게 이제 디펙트가 크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래프트도 하기도 나빠지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날개 구조의 임플란트를 쓰면은 이만했던 디펙트가 심고 나면은 폭이 감소가 돼요. 그 얘기는 폭이 좁으면은 이 날개에 의해서 디펙트가 완전히 가려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죠. 네. 그리고 여기다가 본 그래프트를 할 때 그래프트 된 본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를 날개가 이렇게 잡아줍니다. 잡아줘서 여기에 넣었던 그래프트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 발치 후 즉시를 할 때 이 날개 구조가 아주 굉장히 유용해요. 네, 이렇게 보면 이 디펙트 밑으로 임플란트가 있고 그 위로 날개가 이렇게 덮고 있어요. 이건 이제 하악에서 임플란트인데요. 이것도 이제 발치 후 즉시죠. 이 대구치 부분은 디펙트가 더 크잖아요. 여기는 이제 본 그래프트를 해줘야 되는데, 보통 보면은 그래프트를 해놓고 뭐 티타늄 메쉬를 덮어야 되고 막 이렇게 복잡해지잖아요. 근데 이 날개 구조 덕분에 날개가 있고 날개 옆에 본 디펙트가 있으면 그 안에 공간이 약간 이렇게 주머니처럼 이렇게 감싸져 있는 공간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다 그래프트를 하면 이 그래프트 자체가 굉장히 그냥 딱 안정되게 그 위치를 합니다. 이렇게 흐르질 않고. 그래서 그냥 요 밖에다가 그냥 콜라테이프나 이렇게 간단한 콜라겐 멤브레인 하나만 이렇게 덮어주면은 이게 뭐 그냥 전혀 그 흩어짐도 없이 그냥 그대로 유지가 잘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힐링까지 잘 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펙트가 있을 때 이쪽 월하고 이 날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월이 사방으로 있는데 여기는 위에 월이 하나 더 있다고 보시면 돼요. 뚜껑이. 예. 그런 이제 그 구조가 되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임플란트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치아를 발치한 거죠. 발치하고 여기다 이제 임플란트를 한 거죠. 예. 그래서 보철을 하고 나도 원래 심었을 때보다 본 힐링이 굉장히 잘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레드루센스가 이렇게 감소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힐링 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코티칼 라인이에요. 코티칼 라인이 이게 진해질수록 힐링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레귤러한데 여기 보면 코티칼 라인이 이렇게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3년 후 사진인데 3년 후 사진도 보면 여전히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날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임플란트는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할 때 굉장히 유리해요. 굉장히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환자도 마찬가지. 디펙트가 너무 크죠. 너무 크고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를 이제 심는데 심고 나면 여기가 이제 블리딩 때문인데 여기가 다 디펙트예요. 그래서 이제 봉그랩트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인메디트 로딩까지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본이 다 녹아가지고 흔들흔들하는 걸 뺐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렇게 디펙트가 있는 거고 여기 이제 임플란트를 이렇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보철이 5년이 지나도 여전히 잘 이렇게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주로 이제 전치부에서 이러한 케이스들을 많이 보죠. 이게 전치부에 폐려가 나쁘거나 이제 프랙처가 됐을 때. 근데 이제 프랙처가 되는 경우는 본 로스가 적은데 폐려가 저렇게 나빠가지고 진행되는 경우는 발치를 하고 나면은 디펙트가 굉장히 커요. 바깥쪽도 많이 나빠지고.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를 심으면은 이 결손부가 이렇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 결손부에다가 이제 뭐 GBR다고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뭐 이게 이렇게까지 월이 있으면은 아주 어려운 케이스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하여튼 신경이 쓰이죠. 그럴 때 요 우리가 이제 윙 임플란트로 인해서 이제 결손부를 어느 정도 줄여주고 이제 디펙트가 적으면은 GBR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넓으면은 그냥 안 하고 넘어가기는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이제 본 그래프트를 해주게 됩니다. 하면은 요 그래프트가 얼마나 안정되게 유지하느냐가 또 굉장히 그 중요한 관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날개 구조로 인해서 이 그래프트 된 본들이 포지셔닝이 굉장히 편하게 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디펙트가 크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래프트를 해놓으면은 이제 안정되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뭐 또 다른 케이스도 보면은 이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아까보다는 안 좋은 게 아까는 여기 월이 이렇게 좀 그나마 있었는데 여기는 이쪽 월이 다 이제 흡수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복할 쪽 월이 다 흡수가 돼 있죠. 예,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임플란트 심었는데 이쪽에 디펙트가 심해가지고 저쪽 월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트 된 본 유지하는 게 조금 더 불리해집니다. 그랬을 때 요 위에 있는 날개가 또 다른 하나의 월 역할을 이렇게 해주게 되는 거예요. 월 역할을 해줘가지고 예, 그래프트 된 본들을 이렇게 위에서 잡아주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형태의 임플란트를 쓸 때보다 훨씬 더 안정되게 GBR을 이제 마무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가 다 좋은데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디펙트 처리인데 날개형 임플란트를 쓰면은 그 발치를 하고 나서 생긴 디펙트를 상당 부분 감소를 시켜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본을 여기다 이식을 할 때 그 이식된 본들을 유지시켜 주는데 굉장히 유리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날개 구조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디펙트가 상당히 크죠.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트 된 것들을 잘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